19. 더니 부부의 집에서 빈센트는 깨끗한 백지 서너 장과 진한 연필을 찾아냈다. 되는 대로 대강 그린 스케치 두 장을 책상 위에 놓고 그는 그것을 모사하기 시작했다. 손이 거북스럽고 뻣뻣했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선을 종이 위에 옮길 수가 없었다. 연필보다는 지우개를 훨씬 많이 사용하면서 그는 끈덕지게 그 두 인물을 벗겨나갔다. 너무도 열중한 나머지 어둠이 방 한가운데로 살며시 퍼지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더니 부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빈센트 씨, 그녀가 불렀다. 저녁 상 차려놨어요? 전혀, 빈센트는 외쳤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을 리 없을 텐데? 밥상 머리에서 그는 기운차게 짓거렸고 그의 두 눈은 어렴풋이 반짝거렸다. 더니 부부는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가볍게 식사를 마친 후 빈센트는 부부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자리를 떴다. 그는 즉시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조그만 램프를 켜고서 두 장의 스케치를 벽에 고정시킨 후 원근감을 얻기 위해 멀리 떨어져 서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형편없군. 그는 기묘하게 싱긋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아주 형편없어. 하지만 어쩌면 내일은 좀 더 나을지 모르지. 그는 석유 램프를 침대 옆 바닥에 놓고서 침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딱히 무슨 생각도 없이 그냥 벽에 걸린 그의 스케치 두 장을 응시했다. 그러자 벽에 걸어놓은 다른 복제화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복제화들을 실제로 본 것은 몇 달 전 아이들의 집 벽에서 그것들을 떼어낸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그림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때는 렘브란트와 밀레와 질 디프레와 들라크루아와 마리스를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는 언젠가 한때 소유했었던 아름다운 복제화들과 테오와 부모에게 보냈던 석판화와 애칭들을 머리에 떠올렸다. 런던과 암스테르담 미술관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유화들을 생각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의 불행감을 완전히 잊은 채 깊고 안락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석유 램프가 비지직거리며 부르스름한 불꽃으로 타오르다가 이윽고 꺼져버렸다. 그는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깨었다. 전혀 새로운 기분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가볍게 튀어나와 옷을 입었다. 큰 연필과 편지지를 들고 빵 굽는 곳으로 가서 얇은 판자를 하나 찾아가지고는 마르카스 탄광을 향해 나섰다. 어둠 속에서 그는 전과 똑같이 쇠로 된 녹슨 마차 바퀴 뒤에 앉아 광부들이 탄광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성급하고 거칠게 스케치했다. 그냥 인물마다의 첫 인상을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 시간 뒤 광부들이 전부 탄광 지하로 내려갔을 무렵엔 얼굴 없는 다섯 명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기운차게 들판을 건너와 커피 한 잔을 들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마침내 날이 환히 밝자 그는 그 스케치들을 다시 모사하기 시작했다. 아까는 마음의 눈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보리나주 사람들의 괴상한 작은 특징들을 모두 스케치 안에 집어넣으려 했었지만 어두웠고 또 모델들이 그가 있는 곳 저 밑에서 다녔으므로 잘 포착할 수가 없었다. 인체 구도는 모두 잘못되었고 전체적인 균형도 그로데스크하여 대생은 우스울 정도로 기이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은 보리나주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달리 그 어떤 사람으로도 잘못할 수는 없었다. 빈센트는 자신의 스트로크 의색한 솜씨가 우스워 그 스케치들을 찢어버렸다. 이윽고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몸집이 자그마한 늙은 여인이 뜨운 물과 석탄을 들고 겨울 거리를 지나가는 알레베의 그림을 마주보며 이 알레베는 19세기 네덜란드의 풍경 화가입니다. 알레베의 그림을 마주보며 그것을 벗겨보았다. 여인은 간신히 비슷하게 그릴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을 배경의 글이나 집들과 연결 지을 수가 없었다. 그리던 종이를 휙 구겨 한구석에 던져버렸다. 그는 구름 낀 하늘을 배경으로 한글의 외로운 나무를 그린 보스보험의 스케치 앞에 이 보스보험은 요한네스 보스보험인데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보스보험의 스케치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다. 그것은 너무도 단순해 보이는 풍경이었다. 단 한 그루의 나무, 약간의 흙, 그 꼭대기의 구름. 그러나 보스보험의 명암은 정확하고 정교했다. 그래서 빈센트는 가장 단순한 작품이야말로 가장
과감한 삭제를 한 것이므로 따라서 베끼기가 제일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다. 시간은 까맣게 이전체 아침을 보냈다. 마지막 종이까지 다 써버리자 빈센트는 짐을 샅샅이 뒤져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았다. 이 프랑을 찾아냈다. 그것으로 몽스에서 좋은 종이와 어쩌면 목탄 한 자루도 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빈센트는 몽스까지 12km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퍼티팜과 팜 사이의 긴 언덕길을 내려가며 보니 광부들의 아내 몇 명이 집 문간에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늘 기계적으로 인사했지만 오늘은 거기에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진심으로 덧붙였다. 몽스까지 이르는 중간 지점인 파티라즈라는 소읍에서 그는 빵집 창문 뒤에 서 있는 한 예쁜 처녀를 발견했다. 그는 금포도를 넣은 5상팀짜리 단빵을 하나 사러 들어갔다. 단지 그 처녀를 보기 위해서였다. 파티라즈와 큐에머 사이에 펼쳐진 들판은 심하게 비가 온 뒤 끝이라 밝은 초록 빛깔이었다. 빈센트는 푸른색 크레용을 살 여유가 생기면 이곳에 다시 와서 스케치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몽쇄에서 그는 반들어온 누런 종이 한 뭉치와 약간의 목탄, 심이 굵은 연필 한 자루를 샀다. 그 상점 전면엔 낡은 복지화를 넣어놓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는 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주인이 거기에 합시하여 복제와 한 장 한 장에다 촌평을 가하는 모습은 흡사 두 친구가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둘러보는 것 같았다. 죄송하게도 제겐 저 그림을 살 만한 돈이 전혀 없군요. 둘이서 한참 동안 그림들을 모두 본 뒤에 빈센트가 말했다. 주인은 프랑스 사람식의 풍부한 몸짓으로 양손과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돈이 없더라도 언제 한번 다시 오구려. 그는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12km 거리의 귀로에 나섰다. 피라미드 석탄산이 점점이 박힌 지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면서 떠도는 구름장들을 조갑이 마냥 섬세한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 언덕 꼭대기에 이르러 살펴보니 큐엠의 자그마한 돌집들이 자연스러운 애칭 구도로 이루어졌고 그 아래에는 평화스러운 푸른 계곡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기쁨을 느꼈고 그런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고 의아해했다. 다음 날 그는 마르카스 탄광 뒤의 테리산으로 가서 여인네들이 비탈에 몸을 구부린 채 산으리에서 검은 황금의 알갱이들을 캐내는 모습을 스케치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그가 말했다. 잠시 동안만 식탁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뭘 좀 하고 싶으세요? 그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화첩과 목탄을 가지고 와서 더니 부부의 초상을 종이 위에 재빨리 옮겨놓았다. 더니 부인이 건너와 그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면서 탄성을 질렀다. 그러고 보니 빈센트 씨, 당신 미술가군요? 빈센트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그저 즐기는 것 뿐이에요. 아주 근사한데요. 더니 부인이 말했다. 내 모습하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죠. 빈센트가 웃었다. 그러나 꼭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얘기를 고향에다 편지로서 보낼 수가 없었다. 식구들은 분명 아, 빈센트가 또다시 변덕을 부리는구나. 대체 언제 마음을 잡고 무언가 쓸모있는 일을 하게 될까? 라고 말할 것이고 또 그 말이 지당할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새로운 활동에는 좀 묘하게 특별한 성격이 있었다. 그 활동은 자기만의 것이고 다른 것 누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케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편지로 쓸 수도 없었다. 그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조심스러움,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꺼림칙함을 느꼈다. 그것들은 요모조모 다 뜯어봐도 형편없는 아마추어의 작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겐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미숙한 대로 남아 어떤 면에서는 신성한 것들이었다. 다시금 그는 광부들의 오두막집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경 대신에 도화지와 크레용을 든 채였다. 광부들은 전과 똑같이 그를 보고 반가워했다. 흙바닥에서 노는 아이들, 난로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아낙네들, 하루의 일이 끝나 식구들이 저녁을 드는 모습을 스케치했다. 높다란 굴뚝들이 서 있는 마르카스 탄광과 검은 들판과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소나무 숲과 파피라즈 근방에서 밭을 가는 농부들을 그렸다. 날씨가 나쁜 날이면 방에 그대로 처박힌 채 벽에 걸린 복제화나 전날 그렸던 투박한 밑그림을 묘사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그날 그린 것들 중에서 한두 개는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것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도취된 창작 의욕은 잠에 씻겨 다 달아나 버리고 자신이 그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그는 추호의 미련도 없이 그런 것들을 던져버렸다. 그는 야수 같은 마음의 고통을 눌렀고 이젠 더 이상 자신의 불행을 생각지 않았으므로 행복했다. 아버지와 동생의 돈을 계속 받기만 하고 조금도 자립할 노력을 하지 않는 자신을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리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는 그저 그림만 계속 그릴 뿐이었다. 몇 주일 뒤 벽에 걸린 복제화들을 모두 몇 번씩이나 모사하고 나자 그는 더 실력을 쌓으려면 복사할 그림들이 좀 더 많이, 그것도 대가들의 그림이 있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했다. 태호가 1년 동안 편지 한통 보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센트는 가득 쌓인 보잘것없는 그림들 밑에다 자존심을 감추고서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태호,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밀레이 반일이 지금도 너에게 있겠지? 그걸 잠시만 빌려줬으면 고맙겠다. 우편으로 말이다. 보스공과 알레베의 여러 그림들을 모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너에게 해야겠구나. 글쎄, 너가 보더라도 완전히 실망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가능한 대로 보내주고 내 걱정은 말아라. 그림 그리기를 계속할 수만 있다면 이럭저럭 내 마음이 바로 잡힐 것 같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말고 편지를 썼는데 이젠 서둘러 다시 그리기 시작해야겠다. 그럼 잘 자거라. 그리고 그 복제화들을 되도록 빨리 보내다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악수를 보내며 빈센트. 서서히 새로운 배고픔이 자라났다. 그의 작품에 대해서 어느 미술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가 잘 되었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들과 너무도 친근한 까닭에 왜 형편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그림들을 탄생시킨 자의 자만심으로 눈물지 않은 어느 남모르는 사람의 냉혹한 눈이었다. 누구에게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지난 겨울 벗 없는 빵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때에 겪었던 그 어떤 배고픔보다도 더 격렬한 배고픔이었다. 그는 단지 이 세상에는 다른 화가들이 있다는 것을, 똑같은 기법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본질적인 화가의 기교와 함께 그들 자신의 진지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빈센트의 이제까지의 노력은 정당화될 것이었다. 그는 마리스와 마우베, 이 마우베도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그는 마리스와 마우베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떠올렸다. 그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것은 이곳 보리나주에서는 거의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방 안에서 그림을 모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테센 목사의 작업실에 세워져 있는 그림과, 그런데 내 동료들에겐 그 얘기를 하지 말아주게? 라고 하던 그의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결국은 빈센트에게는 안성맞춤인 사람이 있는 셈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스케치 원본들을 훑어보았다. 그 중에서 광부와 난로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한 아낙네와 테리를 캐모으는 노파의 인물 스케치 석점을 골랐다. 그는 브뤼셀을 향해 출발했다. 호주머니엔 3프랑 조금 넘는 돈밖에 없었으므로 기차를 탈 수는 없었다. 그르스강 거리는 80km쯤이었다. 그날 오후와 밤 동안 꼬박, 그리고 다음날도 거의 꼬박 걷다시피 하여 브뤼셀에서 30km 이내의 거리에 들었었다. 다 낡은 얇은 구두가 구멍이 나서 그중 한쪽 앞부분으로 발가락이 삐져 나왔는데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쉬임없이 곧장 갔을 것이었다. 퍼티밤에서 작년부터 내내 걸쳐왔던 웃옷은 먼지가 키어로 앉아있었고 올때 빗이나 갈아입을 셔츠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다음날 아침엔 고작 얼굴에 찬물 정도 끼얹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구두창 안쪽에다 두꺼운 마분지를 끼우고 아침에 아주 일찍 다시 출발했다. 앞쪽에 발가락이 뚫고 나온 부분의 살이 가죽에 스쳐 차츰 베어지기 시작했다. 곧 발이 피로 뒤덮였다. 구두창에 대한 마분지가 다 닳아 없어지고 대신 물집이 생겼다. 물집 안에 피가 가득 찼다가 이윽고 터졌다. 그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버렸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다른 화가와 대화를 나누어 보러 가는 중이었던 것이다. 그날로 브뤼셀 근교에 이르렀을 때에는 주머니에는 일상팀도 남지 않았다. 피트셴이 사는 곳을 무척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여러 거리들을 뚫고 잽싸게 걸어나갔다. 그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옆으로 급히 피했다가는 다시 그를 쫓으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나 빈센트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절름거리는 한 족발이 허락하는 대로 재빠르게 나아갔다. 비트센 목사의 어린 딸이 벨 소리에 문을 열었다. 그녀는 땀이 줄줄 흘러내린 더러운 그의 얼굴과 빗은 떼어보지도 않은 뒤엉킨 머리칼과 지저분한 우독과 진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바지를 한번 훑어보고 기겁을 하면서 현관 저 안쪽으로 달아나버렸다. 비트센 목사가 문간으로 와서 잠시 슬쩍 내다보았지만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니 이윽고 누군지 알겠다는 듯한 다정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피어올랐다. 이런 빈센트 아닌가? 그가 외쳤다. 자네를 다시 보다니 정말 기쁘네. 어서 들어오게. 어서 들어오라고. 그는 빈센트를 서재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편안한 의자를 끌어다 주었다. 이제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이틀 동안 빵과 약간의 치즈로 끼니를 때우며 터벅터벅 걸어온 80km의 거리가 절실하게 느껴져 왔다. 등의 근육이 풀어졌고 양 어깨가 축 주저앉은 데다가 이상하게도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 근방의 내 친구 집에 빈방이 하나 있네. 피트셴이 말했다. 여행도 끝났으니 몸을 씻고 푹 쉬고 싶지 않나? 예, 그렇게 지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목사는 모자를 집어들고 이웃 사람들의 시선은 잊어버린 채 빈센트와 함께 거리를 따라 내려갔다. 아마 오늘 밤엔 그대로 자고 싶겠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일 12시엔 식사하러 꼭 와야 해. 얘기할 것도 무척 많으니 말이야. 빈센트는 쇠 대야 속에 들어가 선 채 몸을 북북 문질렀다. 겨우 6시밖에 안 되었지만 그는 빈 배를 안고 그대로 잠들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10시가 되었어야 그것도 배고픔이 뱃속에서 맹공격을 하고 있었기에 그나마 겨우 눈을 떴다. 비트센에게 그 방을 빌려주던 남자가 빈센트에게 면도칼과 빗과 옷 소를 빌려주었다. 그는 말끔하게 보이도록 온갖 짓을 다 해보았고 모든 걸 제대로 보이도록 손질할 수가 있었지만 구두만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빈센트는 음식에 환장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피트셴이 브뤼셀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가볍게 짓거리는 동안 그는 부끄러움도 없이 음식을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서재로 갔다. 아, 그동안 작품을 무척 많이 만드셨군요. 그렇죠? 벽에 걸린 이것들은 모두 새 스케치군요. 빈센트가 말했다. 맞아. 피트셴이 대답했다. 설교보다는 그림 그리는 쪽이 훨씬 더 즐거워지기 시작했다네. 빈센트가 미소틴 얼굴로 말했다. 그럼 진짜 하실 일을 제쳐두고 그 많은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게 가끔씩 양심에 찔리시겠군요. 피트셴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자네 루벤스의 일화를 하나? 그가 스페인 주재 네덜란드 대사로 봉직하고 있었을 때 오후엔 곧잘 왕궁 정원에서 이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네. 어느 날 스페인 궁정의 잘난 채 자라는 한 대신이 지나가다가 한 마디 던졌지. 이제 보니 외교관도 때로는 그림 그리기를 즐기는군요. 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루벤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네. 그게 아니라 화가도 때로는 외교를 즐기는 거라오. 빈센트와 피트센은 공감의 웃음을 주고받았다. 빈센트가 자기가 가지고 온 꾸러미를 풀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스케치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목사님께 좀 봐달라고 인물 스케치 석점을 갖고 왔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피트센은 찔끔했다. 초보자의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이 생색 안 나는 일이란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트센은 그 석장의 스케치를 이젤 위에 세워놓고 멀리 떨어져 선 채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빈센트에겐 그 그림들이 피트셴의 눈을 통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들이 너무도 미숙함을 깨달았다. 내 첫인상은 얼마 후에 피트셴이 말했다. 자네가 틀림없이 모델과 너무 가까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세. 그렇지 않은가?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 작품이 대개는 비좁은 광부들의 오두막집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알겠네. 그렇다면 자네 그림에 원근법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가능만? 모델한테서 좀 떨어져서 그릴만한 곳을 찾기가 힘든가? 그렇다면 모델들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텐데 확실해. 광부들의 오두막집 중엔 꽤 큰 것이 들어있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지단체를 빌려 작업실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근사한 생각이야? 피트체는 다시 침묵했다가 이윽고 힘들여 말문을 열었다. 자네 대생 공부한 적 있나? 종이를 네모 칸으로 나눠놓고 그 위에서 인물의 얼굴 윤곽을 잡아보았나? 자네 눈으로 재어보나? 빈센트는 얼굴을 붉혔다. 전 그런 것들을 할 줄 모릅니다. 그가 말했다. 아시겠지만 제겐 학습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죠. 아, 그렇지 않다네. 피트센이 서글프게 말했다. 먼저 기본적인 기법을 배워야만 되네. 그 다음에야 서서히 그림이 나오는 걸세. 자, 자네가 그린 여자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지. 그는 자를 들고 그 여인의 머리와 상반신의 네모칸을 그어놓고서 빈센트가 취한 인체의 비율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보여주었다. 그러더니 그는 계속하여 그 여인의 머리를 다시 그리기 시작하여 하나하나 빈센트에게 설명하며 그려나갔다. 거의 한 시간쯤의 작업을 끝내고 피트센 목사는 뒤로 물러서서 자기가 그린 것을 찬찬히 훑어보며 말했다. 어때? 이제야 저 인물이 정확하게 그려진 것 같군? 빈센트도 그와 함께 방 맞은편 끝에 서서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틀림없이 그대로였다. 그 여인은 이제 완벽한 비율로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젠 광부의 아내가 아니었다. 대리산의 비탈에서 석탄을 캐는 보리나조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이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여인이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을 따름이었다. 한마디도 없이 빈센트는 이젤 앞으로 가서 자신이 그린 난로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그 여인의 그림을 피트첸이 다시 그린 그림 옆에다 놓고 피트첸에게로 되돌아와 함께 했었다. 피트첸 목사가 말했다. 그래, 자네가 무슨 뜻으로 그러는 건지 알겠네. 내가 저 여자에게 균형을 부여하니까 저 여자에게서 개성이 없어졌단 말이지? 그들은 이젤을 쳐다보면서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다. 피트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꺼냈다. 그래, 빈센트. 난로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저 여자가 잘못된 게 아니야.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 자네 그림은 지독히 형편없고 명암도 모두 잘못되었고 저 여자의 얼굴은 구제불능이야. 사실 전혀 얼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 하지만 저 스케치에 무언가 있어. 나로서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는 것을 자넨 포착했어. 그게 뭘까, 빈센트? 저도 물론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제 눈에 비치는 대로 그렸을 뿐입니다. 이번엔 피트첸이 급히 이젤 앞으로 갔다. 그는 자신이 완성한 스케치를 쓰레기통 속에 던져버리며 괜히 말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난 그 그림을 망친 거니까 라고 말하고서 빈센트가 그린 여인만을 홀로 이젤 위에 세워놓았다. 그가 다시 빈센트에게로 돌아왔고 그들은 함께 앉았다. 피트첸은 몇 번인가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전혀 말이 되어 나오질 않았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빈센트, 인정하긴 싫지만 사실은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할 정도인 것 같군. 처음에 볼 땐 저 여자 그림이 끔찍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저 여자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점차 몸에 스며든단 말이야. 왜 그걸 인정하기 싫습니까? 빈센트가 물었다. 당연히 좋아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네. 전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미술학교의 저학년 학급에서라도 저런 그림은 찢어버리게 하고 완전히 다시 시작하도록 시켰을 걸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의 어떤 것이 내게 번져오거든. 어디서가 전에 저 여자를 보았다는 확신감마저 들 정도야. 아마도 보리나주에서 봤겠죠? 빈센트가 꾸밈없이 말했다. 피트첸은 빈센트가 약삭빠르게 굴고 있는 게 아닌가 보느라 그를 재빨리 훔쳐보고서 이었고 말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군. 저 여잔 얼굴도 없어. 딱히 정해진 어떤 사람도 아니야. 어쩌면 저 여잔 그저 보리나주에 사는 광부의 아내들 모두가 한 대로 합쳐진 거야. 뭐랄까, 자네가 포착해놓은 그것은 광부 아내의 영혼이야. 그리고 그거야말로 정확하게 그려진 그 어느 그림보다도 천배나 귀중한 것일세. 그래, 난 자네가 그린 저 여인이 좋네. 내게 무엇인가를 직접 말해주고 있거든. 빈센트는 떨렸다. 입을 열기가 무서웠다. 피트첸은 노련한 미술가였고 전문가였다. 그런데 그가 만일 그 그림을 달라고 청한다면, 그럴 만큼 그 그림을 정말 좋아한다면 저 여자를 내게 넘겨줄 수 없겠나, 빈센트? 내 집 벽에 걸어놓는다면 정말 좋겠네. 저 여자와 난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20. 버티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빈센트가 결정을 내리자
비트셉 목사는 그에게 찢어진 구두 대신 신으라고 자신이 신던 헌 구두를 주고 또 보리나주까지 돌아갈 기차삭도 주었다. 줌과 받음의 차이란 순전히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아는 완전한 우정의 참뜻으로 빈센트는 그것들을 받았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빈센트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비트셉 목사가 빈센트가 전도사로서 실패한 것에 대해 단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가 똑같은 동료 화가의 자격으로서 빈센트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는 스케치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할 정도였던 것이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시금석이었다. 그분이 내게 출발점을 마련해 준 거야. 빈센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분이 내 작품을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좋아할 거야. 더니의 빵집으로 돌아가 보니 테오에게서 반일이 와 있었다. 그러나 편지는 함께 보내지 않았다. 비트첸과의 만남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므로 그는 흥미진진하게 밀레에게 파고들었다. 테오가 책과 함께 붙여준 크기가 큰 스케치용 도화지에 빈센트는 며칠 사이에 반일 10페이지를 모사하여 제1권을 끝냈다. 그 다음에 꼭 나체화를 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보리나주에는 그를 위해 나체로 포즈를 취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확실했으므로 그는 헤이그의 구필화랑의 지배인이자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테르스테어 씨에게 편지를 내어 바르그의 목타나 실습이라는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한편으로는 피트첸이 해준 조언을 잊지 않고서 그는 퍼티밤 거리의 꼭대기에 있는 한 광부의 오두막집을 구프랑의 월세로 빌렸다. 이번에는 가장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오두막집을 찾아냈다. 조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판자를 깐 마룻바닥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이 둘, 침대와 의자와 테이블과 난로가 각기 하나씩 있었다. 집은 꽤 큼직했으므로 전체적인 원근법을 취하기 위해 모델을 한쪽 끝에 세워놓고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서 그릴 수 있었다. 퍼티밤에 사는 광부들의 아내나 아이들 중에서 지난 겨울 빈센트에게서 얼마간이든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므로 누구든 포즈를 취해달라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일요일이면 광부들이 그의 오두막집으로 몰려들어 자기들을 빨리빨리 그려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곳은 늘 호기심과 놀라움을 가지고 빈센트의 어깨너머로 굽어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목토나 실습이 헤이그로부터 도착했고 빈센트는 다음 두 주일 동안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60개의 스케치를 모사하면서 보냈다. 테르스테이시는 또한 바르그의 데센 강의라는 책도 보내왔는데 빈센트는 놀랄만한 활력을 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었다. 5번에 걸친 앞서의 패배는 모두 그의 마음에서 씻겨 나갔다. 신을 섬긴다는 것조차 창조적 예술이 줄수 있는 이러한 순수한 황홀감과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만족감을 가져다 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열 하루 동안 호주머니에 1상팀도 없이 더니 부인에게서 구워온 빵몇 조각으로 근근히 살 수밖에 없었을 때에도 그는 단한 번도 그 자신에게조차도 배고픔을 하소연하지 않았다. 정신이 그렇게 크게 살찌고 있는데 배의 굶주림점이 무슨 문제인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2시 반에 마르카스 탄광 정문으로 가서 광부들을 그린 큼직한 스케치 한 장을 만들어냈다. 가시나무 울타리가 늘어선 자그마한 길을 따라 눈속을 뚫고 갱도로 향하는 남자와 여자들, 이른 새벽 빗속을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그 그림자들, 배경에는 커다란 탄광 건물과 함께 하늘을 뒤로 하고 어렴풋하게 드러난 석탄산을 그렸다. 그는 그 스케치가 다 완성되자 복사하여 그 복사한 것을 편지와 함께 테오에게 보냈다.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사생하고 밤에는 램프 불빛 아래서 복사하고 그런 식으로 꼬박 두 달이 흘렀다. 다른 화가를 만나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욕망이 또다시 덮쳐왔다. 얼마간 진보를 했고 손의 유연함과 판단력도 얻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원한 것은 대가였다. 그를 자신의 날개로 감싸주고 위대한 기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심하게 가르쳐줄 대가가 필요했다. 그런 지도를 해준다면 무슨 보답이라도 할수 있었다. 그 사람의 구두를 닦아주고 그의 작업실 바닥을 하루에 10번이라도 쓸어줄 수 있었다. 질 브레통. 질 브레통은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동생 에밀 브레통과 함께 형제 화가로서 유명한 인물이랍니다. 쥘 브레통이 빈센트는 일찍부터 그의 작품을 참여해 왔었는데 170km쯤 떨어진 쿠리에르에 살고 있었다. 빈센트는 돈이 바닥날 때까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엔 근처 뜸에서 자고 스케치 한두 장과 교환조로 빵을 구걸하며 다섯 동안을 걸었다. 쿠리에르의 나무들 사이에 서서 붉은 벽돌로 갓 지은 브레통의 더 넓은 작업실을 바라보니 용기가 달아나 버렸다. 그는 이틀 동안 그 도시를 이리저리 헤맸지만 결국엔 그 작업실을 쌀쌀 맞고 불친절한 외양에 저어버렸다. 마침내 호주머니엔 단한 푼도 없이 피터센 목사가 준 구두는 위태위태할 정도로 닳아버린 채 그는 지치고 한없이 배고픈 몸을 이끌고 보리나주까지 170km의 거리를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병들고 기진맥진한 채 오두막집에 다다랐다. 그를 기다리는 돈도 우편물도 없었다. 그는 자리에 누웠다. 광부들의 아내가 그를 간호했고 남편과 자식들이 먹을 것을 그나마 조금씩 떼내어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여행으로 체중은 몇 파운드나 줄어들었고 양 뺨은 또다시 움푹 패었다. 깊이를 알수 없는 웅덩이 같은 그의 건프스름한 두 눈에 신혈이 불을 붙였다. 그렇게 몸이 아팠지만 정신은 전과 다름없이 맑았고 그 스스로 이제 절박한 결정의 순간에 다다랐음을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학교 선생이나 책장사나 화상이나 저문이 될 것인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에덴에서 부모님과 함께? 파리에서 태호와 함께? 암스테르담에서 아저씨하고? 아니면 그냥 운수가 아무렇게나 그를 들썩 떨어뜨려 놓은 대처에서 운명이 점지해주는 일을 하면서? 어느 날 기력이 조금 돌아와 침대에 상체를 받쳐 앉은 채 테오도르 루소, 프랑스 화가입니다. 테오도르 루소의 덜의 가마솥을 모사하면서 대체 그림이라는 이 해롭지 않은 자그마한 오락에 얼마나 더 오래 탐닉해야만 할까 의아해하고 있을 때 누군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동생 태호였다. 21. 수년의 세월 동안 태호는 훨씬 나아졌다. 불과 23세의 나이인데 벌써 파리에서 성공한 화상이었고 동료와 가족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았다. 그는 옷, 몸가짐, 대화와 같은 온갖 사교적 예의를 배웠고 몸에 익혔다. 그는 고급스러운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코트의 넓은 옷깃엔 새핀으로 가장자리 줄이 되어져 있고 칼라는 높고 빳빳했으며 하얀 넥타이는 커다랗게 매듭지어져 있었다. 그 역시 반고흐 가문 특유의 굉장히 큰 이마를 가지고 있었다. 머리칼은 암갈색이었고 얼굴 생김새는 섬세하고 거의 여자 같았다. 생각에 잠긴 듯한 두 눈은 부드러웠으며 얼굴은 가느스름한 아름다운 타원형이었다. 태호는 그 누추한 오두막집 문에 기댄 채 겁에 질린 시선으로 빈센트를 응시했다. 그가 파리를 떠나온 게 바로 몇 시간 전 일이었다. 파리의 아파트엔 루이 필리퐁의 아름다운 의자들과 수건과 비누가 딸린 세면대와 창문엔 커튼, 바닥엔 양탄자, 그리고 글 쓰는 책상과 책장이 있었고 램프에선 흐릿한 불빛이 나오고 벽에는 기분 좋은 벽지가 발라져 있었다. 그런데 빈센트는 아무것도 깔지 않은 더러운 매트리스 위에 낡은 담요 한 장만을 덮고 누워 있었다. 사방 벽과 바닥은 조잡한 판자로 만들어졌고 유일한 가구는 찌그러진 테이블과 의자였다. 얼굴을 씻지도 머리를 빗지도 않은 그의 얼굴과 목 전체에 덥수룩한 붉은 수염이 뒤덮여 있었다. 이런 태호구나, 빈센트가 말했다. 태호가 급히 침대 쪽으로 건너와 몸을 굽혔다. 빈센트 형, 이런 세상에 뭐가 잘못된 거야? 자기 몸을 대체 어떻게 굴린 거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젠 괜찮다. 얼마 동안 좀 아팠더랬어. 그런데 이건 굴속이잖아? 분명 여기서 사는 건 아니겠지? 이게 형이 사는 집은 아니지? 내 집이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여길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지. 아, 형. 그는 한 손으로 형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는 가슴이 뭉클하여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너가 여기 오다니 기쁘구나, 태호. 형,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왜 병이 났지? 무슨 일이 있었어? 빈센트는 쿠리에르에 갔다 온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때 모든 힘을 다 써버렸군.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돌아온 뒤에 먹을 걸 제대로 먹었어? 혼자서 몸조리를 했어? 광부의 아내들이 보살펴 주었단다. 그랬군.
하지만 뭘 먹고 살았지? 태우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디다 먹을 걸 놔두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아랑네들이 날마다 뭘 조금씩 가져다 주지. 무엇이든 남길 수 있으면 가져다 준단다. 빵, 커피, 어떤 땐 치즈나 토끼고기도 조금씩 가져다 주고 말이야. 하지만 형, 빵이나 커피로는 기력을 되찾지 못할 줄 알 텐데 왜 달걀이나 야채, 고기 같은 것들을 사 먹지 않지? 그런 것들은 이 보리나주에서 무척 비싸단다. 다른 어디에도 마찬가지지만. 태호가 침대에 앉았다. 형, 아무쪼록 날 용서해 줘. 난 몰랐어. 내가 이해심이 없었어. 괜찮다. 넌 할 수 있는 만큼 전부 했잖니? 이제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며칠 지나면 일어나 다시 움직이게 될 거야. 태호는 눈에 낀 무슨 흐릿한 막이라도 제거하려는 듯이 손으로 두 눈을 비볐다. 아니야, 형. 내가 깨닫질 못했어. 내 생각에는 형이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형.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아, 자자. 그건 다 괜찮다. 파리 형편은 어떠냐? 어디로 향해 가는 거냐? 에테는 들렸었니? 태호가 훌쩍 일어섰다. 이 외진 곳에도 가게가 있을까? 여기서 물건들을 살 수 있어? 그래, 저 골짜기 아래 밤에 가면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런데 그 의자를 이리 끌고 오렴. 너하고 얘기하고 싶구나. 아, 이런 태호야. 벌써 2년이 다 돼가는구나. 태호가 형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선 벨기에에서 최고 좋은 음식으로 형 배를 채워줘야겠어. 형은 굶주렸거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엔 그 열 때문에 무슨 약을 좀 먹이고서 형을 푹신푹신한 베개에다 재워야겠어. 내가 역유혹을 잘했지.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나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요. 그가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빈센트는 연필을 잡고 밭 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모사를 계속했다. 한 반시간 뒤에 태호가 조그만 사내의 둘을 뒤에 달고 돌아봤다. 그는 시트 두 장과 베개 하나, 냄비와 접시 보따리와 음식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그는 그 차가운 하얀 시트 한가운데에 빈센트를 눕혔다. 그런데 이 난로는 어떻게 피우는 거지? 그가 물었다. 그는 코트를 훌렁 벗어던지고서 소매를 걷어붙였다. 종이와 잔 가지들이 좀 있다. 거기에 먼저 불을 붙이고서 석탄을 집어넣으렴. 태호가 퇴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석탄이라고? 형, 이걸 석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곳 사람들은 그걸 쓴단다. 자,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 내 보여줄게. 빈센트가 침대에서 빠져나오려 했다. 태호가 펄쩍 뛰어오르며 그를 붙잡았다. 누워요, 이런 바보. 그가 고함쳤다. 다신 움직이지 마라. 안 그러면 내가 형을 억지로라도 때려 눕힐 테니까. 빈센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싱긋 웃었다. 그의 눈에 감도는 미소에 신열이 다 쫓겨 나가는 것 같았다. 태호는 새 냄비들 중 하나에다 달걀 두 개를 집어넣고 다른 냄비에 깍지 강낭콩을 까 넣었다. 세 번째 냄비에다는 신선한 우유를 조금 데웠고 납작한 토스트 위에 하얀 빵을 넣고서 그걸 난로 위에 걸쳐 놓았다. 태호는 셔츠 바람으로 스토브 주위에서 움직였고 다시 그렇게 곁에 있게 된 동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빈센트에겐 음식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드디어 식사가 다 준비되었다. 태호는 테이블을 침대 곁으로 끌고 와 자기 가방에서 꺼낸 깨끗한 흰 타월을 그 위에 펼쳐놓았다. 그는 버터 한 조각을 강낭콩 속에 넣고 반숙한 두 개의 계란을 접시에 깨뜨려 담고는 수저를 들었다. 잘 되군. 그가 말했다. 입을 벌려요. 형은 지독히 오랜만에 처음 실속 있는 식사를 하게 되는 거야. 아, 치워, 태호. 빈센트가 말했다.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태호는 수저로 달걀을 떠 빈센트 앞에 쳐들었다. 자, 입을 벌려요. 아, 착하지? 그가 말했다. 안 벌리면 이걸 눈 속에다 쳐 넣을 거야. 식사가 끝나자 빈센트는 만족스러운 숨을 깊이 내쉬며 베개에다 도로 고개를 받쳤다. 음식 맛이 좋구나. 그가 말했다. 그런 맛을 잊어버렸더랬어. 이제 또다시 쉽게 잊지는 못할걸. 이젠 얘기 좀 해봐라, 태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말이야. 구필 화랑의 형편은 좀 어떠냐? 난 바깥 세상의 소식에 굶주렸단다. 그렇다면 그대로 잠시만 더 굶주릴 수밖에 없겠는데 여기 이게 형을 잠들게 해줄 거야. 형이 가만히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지금 먹은 음식이 효과를 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태호, 난 자고 싶지 않아. 얘기하고 싶다니까. 잠은 언제든 잘 수 있잖니.
형이 뭘 하고 싶느냐고 물을 사람 아무도 없어. 형은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걸 쭉 마셔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면 내가 스테이크와 감자를 준비해 놓을게. 그걸 먹으면 형도 곧 기운을 차릴 거야. 빈센트는 해질 녘까지 자다가 지극히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났다. 태호는 한쪽 창 밑에 앉아서 빈센트가 그린 것들을 보고 있었다. 빈센트는 마음에 안락한 감정을 느끼며 오랫동안 태호를 지켜보다가 깨어난 기척을 했다.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태호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벌떡 일어섰다. 그래, 이젠 기분이 어때? 나아졌지? 정말 잘 자던 걸? 그 스케치들을 어떻게 생각하니? 마음에 드는 게 있던? 잠깐 스테이크를 얹어놓고서 감자도 껍질을 다 벗겨 삶을 준비를 해놨어. 그는 난로 위에 있는 것들을 손보고 나서 따뜻한 물이든 대야를 침대 곁으로 가지고 왔다. 내 면도칼을 쓸까? 아니면 형의 것을 쓸까? 면도 안 하면 스테이크를 먹을 수 없니? 못 먹어요, 이 양반아. 게다가 목과 귀를 닦고 머리칼도 말끔히 빗어야만 줄 거야. 자, 이 타월을 턱 밑에 꼭 끼워요. 그는 빈센트를 면도해 주었고 꼼꼼히 물로 씻기고 머리칼도 빗겨 주었다. 태호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새 셔츠 중에서 하나를 꺼내 빈센트에게 입혔다. 보라고. 뒤로 물러나 자기가 한 일을 뜯어보면서 그가 외쳤다. 이제야 방고우 가문의 사람답게 보이잖아. 태호, 빨리 스테이크가 탄다. 태호는 테이블을 준비하고 거기에다 버터를 바른 삶은 감자와 두껍고 연한 스테이크와 우유를 내놓았다. 이런 태호야, 설마 이 스테이크를 몽땅 나들어 먹으라는 건 아니겠지? 물론 아니지. 반은 내 몫이야. 자, 형, 함께 한껏 틀어넣자고. 이제 눈만 감으면 에텐이 집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거야. 식사 뒤엔 태호가 파리에서 가지고 온 연초를 빈센트의 파이프에 채워주었다. 자, 피워요. 그가 말했다. 이건 마땅히 허락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진짜 연초는 해가 되기보다는 형한테 좋을 것 같아서. 빈센트는 흡족스럽게 담배를 피우면서 가끔씩 따스하고 약간 축축한 파이프대를 반드러운 뺨에 문질렀다. 빈센트의 파이프 대통 너머로 오두막집의 조잡한 판자들을 뚫고 태호는 저 멀리 브라반트에서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그에겐 빈센트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어머니나 아버지보다도 한층 더 소중했다. 빈센트가 있었기에 그의 어린 시절은 달콤하고 행복했었다. 그것을 지난 겨울 파리에서 잊고 지냈던 것이다. 다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했다. 빈센트가 없는 삶이란 그에겐 어딘가 불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빈센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한 빈센트가 자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둘이서는 언제나 세상을 바로 이해했었다. 태호 혼자서는 웬일인지 세상 일에 곤란을 느꼈다. 둘이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음미했었다. 그러나 태호 혼자서는 왜 일을 하고 무엇하러 성공하는지 종종 의구심이 일어났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려면 그에겐 빈센트가 필요했다. 그리고 빈센트에겐 그가 필요했다. 빈센트는 정말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빈센트를 이 굴속에서 데리고 나가 다시 자립시켜야 했다. 이제껏 스스로를 망쳐왔다는 사실을 빈센트에게 일깨워주고 그를 다시, 뭐랄까,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활동에 던져 넣어야 했다. 형, 그가 말했다. 기력을 되찾도록 하루나 이틀쯤은 주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엔 형을 에텐의 고향집으로 데리고 가야겠어? 빈센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담배만 뻐끔뻐끔 피웠다. 그는 이 모든 일과 끝까지 싸워 끝장을 봐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불행히도 말 이외에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태호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뒤로 모든 게 순조롭게 델트였다. 태호, 내가 집으로 돌아간 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난 나도 모르는 새에 식구들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어버렸어.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식구들이 신뢰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렸어. 그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일은 식구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한단다. 나라는 존재가 그들한테서 사라지도록 말이야. 난 열정에 치우친 인간이야. 어리석은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어. 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나을 때에도 난 너무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거든.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험한 인간,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야겠니? 난 그렇게 생각진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런 열정들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난 그림과 책에 대한 뿌리칠 수 없는 열정을 갖고 있다. 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싶다. 그건 마치 빵을 먹고 싶다는 마음과 똑같은 거야. 넌 그걸 분명 이해해 주겠지? 이해해, 형. 하지만 형 나이에 그림을 보고 책을 읽는다는 건 단지 오락에 불과해. 그런 것들은 인생의 중요한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제 거의 5년째나 형은 직업도 없이 여기로 저기로 헤매왔어. 그리고 그 시간에 형은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타락했던 거라고. 빈센트는 연초를 손에 조금 쏟아 축축해지도록 양손바닥으로 비비고서 그걸 파이프 대통에 채웠다. 그리고서는 불 붙이는 걸 잊어버렸다. 사실 그가 말했다. 때로는 내 손으로 변변찮게나마 밥벌이를 한 적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날 불쌍하게 여겨 밥을 준 적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경제적 형편도 서글픈 상태이며 장래도 암담하기만 할 뿐이라는 건 정말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타락일까? 난 내가 택한 길을 계속해야 돼. 태호,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탐구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난 끝장이야. 형은 분명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빈센트는 파이프의 성냥을 키워내고서 파이프를 뻑뻑 빨았다.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그가 말했다. 리스비크에서 그 낡은 물 방앗간 근처를 함께 산책하던 때 말이야. 그땐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일치했었지. 하지만 형, 형이 그동안 너무 변했어. 사실 꼭 그렇진 않아. 그 당시에 내 생활이 지금보다 덜 어려웠다는 것뿐이지. 하지만 사물을 보는 나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에 관해서라면 그건 전혀 변하지 않았어. 아무쪼록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태호, 내가 모든 걸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못 쓴다. 난 내 자신의 불성실에 대해서는 성실하거든. 그런데 유일한 불안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유용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야. 나는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는 좀 바람직한 인간이 될 수 없을까? 태호가 일어섰다. 그는 석유 램프와 실험을 하다가 마침내 램프에 불을 붙였다. 그는 우유를 한 잔 따랐다. 자, 이거 마세요. 기진맥진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빈센트는 그걸 쭉 들이켰다. 너무 급히 마신 데다가 우유가 진하고 끌쭉해서 목이 메일 뻔했다. 말에 너무도 열중한 나머지 입가에 묻은 우유를 닦아낼 틈도 없이 그는 계속했다. 우리들 내부의 생각, 그게 행여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을까? 우리들 영혼 속에 남아 커다란 불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불로 자기 몸을 덮이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연기가 조금 그 굴뚝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냥 자기네들의 길로 계속 가버리는 거다. 자, 봐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니? 그 내부의 불을 돌보며 자기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갖고서 누군가 그 불 곁으로 와서 앉아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하지 않겠니? 태호가 일어나 침대에 긁어 앉았다. 방금 내 마음에 번쩍 떠오른 풍경이 뭔지 알아, 형? 그가 물었다. 몰라. 리스비크의 그 낡은 물방앗간. 아름다운 옛 물방앗간이었지, 안 그래? 그리고 우리들의 어린 시절 또한 아름다웠었지. 형 덕분에 그 어린 시절이 즐거웠어. 내 어릴 적의 최초의 기억은 늘 형에 관한 것이었어. 긴 침묵이 흘렀다. 형, 아까 내가 비난한 소리는 실은 내 말이 아니라 식구들이 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래. 식구들이 나를 설득시켜서 이곳으로 오게 했어. 날들을 형에게 장피를 주어서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다시 직업을 갖도록 해보라고 말이야? 괜찮아, 태호. 식구들 얘기가 전적으로 오라. 다만 그들이 내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의 현재가 내 전 인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할 따름이지.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역락했다 해도 너가 그 반대로 출세를 했잖니? 내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너가 그걸 얻었잖니? 그게 정말 나를 무척 기쁘게 해주는구나. 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리고 언제나 그럴 거야. 하지만 너가 내게서 가장 지독한 형태의 근달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면 참 고맙겠다. 그런 얘기들은 잊어버려요. 한 해 동안 꼬박 형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지만 그건 게으름 때문이야. 형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난 형을 믿고 형에게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 내가 형의 손을 잡고 춘대르트의 그 높다란 초원을 거닐던 그 어린 시절부터 쭉 그래왔어. 그리고 그 신념이 지금 덜해진 것도 아니야.
난 단지 형 곁에 있으면서 형이 하는 일이 결국에 모두 잘 되리라는 걸 알고 싶을 뿐이야. 빈센트가 미소를 지었다. 브라반트 사람들 특유의 활짝 핀 행복한 미소였다. 그건 정말 고맙구나, 테오. 테오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이것 봐, 형. 우리 그 문제를 여기서 당장 결정 짓자고. 내 추측에는 형이 이제껏 추상적인 문제들에 매달려 왔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 이면엔 정말 형이 하고 싶은 무엇이 있는 것 같아.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합당하고 또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형 스스로 절감하는 무엇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형, 그게 뭔지 꼭 집어 말해보라니까? 구필 화랑은 지난 1년 반 동안 내 급료를 두 배로 올려주었어. 돈이 많아서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모를 정도야. 자, 형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은 그저 진짜 평생의 일을 드디어 발견했다고 내게 말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린 동업자가 되는 거야. 형은 노동을 제공하고 난 자금을 제공하지.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 형이 일단 수지타산이 맞는 기반에 서게 되면 형은 내가 투자한 것을 배당금으로 돌려줄 수 있어. 자, 털어놔 봐, 형. 마음속에 생각해 둔게 없어? 평생토록 하고 싶은 일이라고 오래전에 결정 내린 건 없어? 빈센트는 태호가 아까 창 밑에서 꼼꼼히 보고 있던 그 스케치들을 건너다 보았다. 놀라움의 미소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마침내는 어떤 깨달음의 표정이 그의 얼굴 위로 번져갔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다. 빈센트라는 한 인간 전체가 흡사 햇빛 속의 해바라기처럼 막 피어나고 있는 듯 싶었다. 원,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내게 말하려고 해왔던 게 바로 저거였구나. 그런데도 내가 그걸 몰랐다니. 태호의 눈길이 빈센트의 눈길을 쫓아 스케치들로 향했다. 나도 그럴이라고 생각했어. 태호가 말했다. 빈센트는 흥분과 기쁨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어떤 깊은 잠에서 돌연 깨어난 사람 같았다. 태호, 나보다 네가 먼저 그걸 알고 있었구나. 난내 스스로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었지. 두려웠거든. 당연히 내가 꼭 해야만 될게 있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태껏 내전 인생의 방향을 돌리고 있었으면서도 난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거다. 하지만 암스테르담과 브뤼셀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난 내가 본 것을 그리고 싶고 종이에 옮기고 싶은 엄청난 충동을 느꼈었다. 그러나 난 스스로에게 그걸 허락지 않으려 했었지. 난 그것이 내 진짜 일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흠, 내 진짜 일이라고. 내가 눈이 멀었지. 요몇 년간 무엇인가가 내 내부에서 뚫고 나오려고 기를 썼지. 하지만 난 그게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어. 그걸 도로 속으로 두드려 박아 넣은 거야. 그리고 여기 내가 있다. 27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얼마나 바보였는지 완전히 눈이 먼 어리석은 바보였는지 나는. 괜찮아, 형. 그 힘과 결심으로라면 형은 이제 시작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천 배쯤 더 성취할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긴 인생이 남았잖아. 어쨌든 10년은 남았겠지. 그 기간 안에 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물론이야. 그리고 형은 형이 좋아하는 곳에서 살수 있어. 파리든 브뤼셀이든 암스테르담이든 헤이거든. 형은 고르기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다달이 생활비를 보낼 테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난 괜찮아. 형, 형이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 태호야. 지나간 쓰라린 몇달 동안 나 무엇인가를 향해 열심히 일하면서 내 인생으로부터 그 진실한 목적과 의미를 캐내려 노력했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걸 몰랐다니. 하지만 이제 그걸 알았다니 난 다시는 결코 꺾이지 않을 거다, 태호.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니? 그몇 달을 헛되이 지낸 뒤에 마침내 내 천분을 발견했다는 얘기야. 난 화가가 될 거다. 물론 화가가 돼야지. 꼭 그래야만 돼. 그 때문에 다른 모든 일에서 난 실패했던 거야. 그런 일들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제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단 하나의 일을 찾았구나. 아, 태호. 감옥이 마침내 열렸다. 그리고 그 감옥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너야.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어, 형. 우린 다시 함께야. 그렇지, 형? 그래, 태호, 영원토록. 자, 이제 그저 푹 쉬고서 몸을 회복해야 돼. 며칠 뒤에 몸이 나으면 형을 네덜란드로 도로 데려가 줄게. 아니면 파리나 혹은 형이 가고 싶은 곳그 어디에라도. 빈센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밤 한가운데까지 한 번에 훌쩍 뛰어내렸다. 며칠 뒤에라니 말도 안 돼. 그가 소리쳤다. 당장 가자. 브뤼셀엔 기차가 9시에 있어. 그는 맹렬한 속도로 옷을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형은 오늘 밤엔 여행하지 못해. 아프잖아. 아프다고? 그건 옛날 얘기야. 이렇게 기분이 가뿐하기는 내 인생에서 처음이다. 자, 태호, 그 기차역까지 10분 안에 닿아야 해. 저 근사한 하얀 시트는 너의 가방 안에 쳐넣고, 자, 떠나자.